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시행하게 될, 또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상찰로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상찰로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찰로트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근데 어떤 형식을 갖다가 제가 이 형식 파일을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정된 주 거의 이제 한 학기에 한 8개, 8번 정도, 이게 8주 정도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될 건데, 이 수업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 형식에 맞게끔, 이 제공된 형식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크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항목으로 학습 범위. 학습 범위는 간단하게 교재에 뭐몇절몇 절에서부터 몇절몇 절까지 내가 스스로 공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찰록트의 목적은 한주 동안 뭐 교수자가 지정했거나 또는 여러분 스스로 범위를 정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한 범위를 그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보면서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재를 정독하고, 정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부 요약에서 가버는 아주 간단하게 학습 범위를 지정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 학습 시간은 말 그대로 이 범위를, 지정된 범위를 학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만가, 이것만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어는 그 여러분이 공부한 학습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2개 또는 3개, 키워드만 작성하는 겁니다.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키워드만 작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성해야 될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위한 내용,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여러분이 학습자가 이해한 대로, 난 이렇게 이해했어. 물론 학습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뭐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학습한 내용의 범위를 자신의 언어, 여기서 자신의 언어라고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교수자인 제가 주로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을 뭐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또는 어디가 막힌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정확히 어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해했는데 문장의 어떤 개념이 다른 문장의 개념과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든지, 몇 페이지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그림의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남한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그 학습한 범위 내에서 기존에 오해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공부를 했더니 새로,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새로 알게 된 개념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이나 성질 관계 등을 이제는 공부를 해가지고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메타코그니션은 정확한 개념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학습을 하고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삼자가 느끼는 점을 적는 부분인 건데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왠지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걸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학습 중 학습자가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낀 점이고요. 이 메타코그니션의 목적은 제3자가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성찰록들을 작성하기 전과 작성하면서 공부하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느낀 점 또는 생각 감정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고 사항으로는 이 성찰노트는 최대 A4 3페이지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번 문항, 즉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작성할 때는 그림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관련된 내용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습한 내용의 그림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름의 여러분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즉 파워포인트나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개 정도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성된 노트를 제출할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 한글 파일인데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PDF로 저장해서 이 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참고사항이고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찰노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일단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출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5점이 부과되고 10점까지 점수를 배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7점, 8점, 10점 이내에서 가능하면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회당. 따라서 최대 한 학기에 8회 정도 제출하고요. 제가 다 리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성적은 30% 정도 반영을 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나온 성적을 제가 낸 결과인데요. 왼쪽의 평균은 중간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이 점수 의미는 살펴보시 마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이 성찰노트를 성실하게 냈고 얼마나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고 또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이게 그런 내용을 평가한 내용을 제가 쭉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들은 성적이 그만큼 거의 동기가 맞다는 거죠. 예, 이상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성적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적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열심히 제출했는데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이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심층 면담은 해보진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막 제출하는 데만 목적이 둬서 깊이 있게 이 성찰노트를 자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공부하는 습관을 되돌아보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하게 되면 성적도 그만한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기존에 잘된 예와 그렇지 못한 예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성실하게 채우지 못한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케이스를 잠깐 보겠는데요. 뭐 일반 항목이야 간단히 이렇게 일부분은 아주 잘 했습니다. 학습 범위, 시간, 뭐 3시간 정도 했고 키워드 어떤 거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근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 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TCP의 구현은 재정송, 지속, 킬 업라이브 시간, 기다림을 이용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자리로 끝났다는 거죠. 재전송이 뭐고 지속이 뭐고 이런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더 써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학생을 보면 이 학생은 뭐 1번 항목이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TCP 혼잡제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래서 변수가 어떤 것이고, 혼합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느린 시작, 혼합회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쯤에 또 생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다 하고 쭉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술식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계조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는 사람은 교수자인 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형식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쪽으로 가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IP 데이터그램 헤더의 교재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용 중에 전체 길이가 이건데, 왜 여기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는 제가, 아,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리뷰를, 노트를 만들어서, 제 형식을 만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리뷰를 해줄 겁니다. 이상으로 성찰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